본캐 스패너의 다섯 명의 선수들입니다. 네, 일단 눈이 겨울 선수가 기존의 네 명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선수입니다만 라나 선수는 원래 아마추어 중에서 최상위권에 머물던 선수인데 네. 지난번 경기 때는 아직 방송 무대에 적응하는 모습은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도 티어2에서 상위권에 머물렀던 이들이 이번 시즌만큼 좀 이제 위협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오늘의 경기를 통해서 1승을 신고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그 티어2에 현재 참가하고 있는 팀 중에서 가장 커리어가 높은 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발 자체가 아쉽다는 것들은 본인들의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쯤에는 1승 신고를 해야지 좀 자존심이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들이 이번 시즌에 뭔가 좀 티어1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애틀의 수확물이 잠시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무한팀. 네. 예, 지난번에는 이제 칸 선수의 악령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서포터들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예, 이 칸 선수가 바텀 라인에서 벌목 두께 하나 들고 바로 이제 성스러운 유물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아이템까지 계속해서 맞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확실히 좀 뭔가 이 자극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안정된 이런 플레이를 티어2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무한의 이 칸 선수가 오늘 지금 티어2 경기를 출전하는 10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분당 골드 수급량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기를 또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기를 몽키스패너의 압승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무한팀 정도만 돼도 레인전에서는 몽키스패너에게 안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운영만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 무한이 최초로 2연승을 달성하는 티어2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양팀이 준비한 전략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팬픽 만나보겠습니다. 자, 팬픽 일단 출발해보겠습니다. 몽키 스패너가 하나를 제거한 이후의 출발입니다. 네, 일단은 죽음의 예언자 1픽부터가 몽키 스패너의 4885 머릿속에는 우리가 전력상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푸시픽을 못하도록 1뱀부터 이런 영웅들을 자르는 보통의 케이스는 우리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수혜만 휘말리지 않는다면 무난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일단은 바퀴 기술을 베라맨스 팀 무한도 대답을 하고 있는데 바이퍼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경기가 머릿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은 바이퍼, 네. 아트 선수가 바이퍼로 좀 활약을 보였던 최근의 경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푸쉬에 강한 영웅 그리고 압박에 강한 영웅 두 영웅을 지금은 뱅카드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경기를 이제 뭐 좀 이제 집중 조명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무한팀에 프로도 K 선수를 좀 유의해봐야 되는데 이 선수는 사실 이제 기본기가 굉장히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미드 레인전도 좀 이제 이번 경기만큼 좀 눈여겨봐야 되고 레이저 현재의 어떤 추세대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레이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상 아직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시애틀에서의 그 활약 여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팀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지 그림자 주술사를 선택하면서 팀 모한 역시 네. 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티어 서폿이죠. FC도 좋고 매직이도 많고 순간 어떤 DPM도 높은 영웅이고 그리고 지진 수사까지 먼저 이제 1, 2픽으로 뽑는 케이스도 좀 많은데 네. 뭐 지진까지 뽑을지 아니면 여기서 좋은 오프레인 하나 정도를 먼저 집을지 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감자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겟아웃와의 경기에서 그림자 주술사를 선택하면서 네. 활약을 보여줬었고 팀에게 승리를 선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화려한 갱킹이라든가 또 레인을 공격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이런 움직임보다도 네. 일단은 자신들의 레이너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팀 무한이었고 실제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뭐 겟아웃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패배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저 1픽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상대의 어떤 무난한 파밍 한이 뭐 1티어급에 잔류할 만한 캐리라고 보긴 어렵지만 시간을 내줬을 때는 어느 정도 CS 수급력은 좋은 어떤 캐리라고 봤을 때 그렇죠. 레이저 1픽은 역삼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영은 이런 서포터들도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그리고 1픽이 레이저로 골라진 이 상황에서는 고대영혼의 어떤 그런 위치도 좀 봐야 돼요. 네. 누가 배나느냐 누가 가져오느냐 예. 일단 지진 가져오네요. 네. 지진 술사 그런데 지진 술사의 활용도로 인해서 상대편의 그 CS 수급을 방해하는 그런 멋진 장면들도 등장을 했었었죠. 네. TI4에서도 그림자 주술사랑 이제 지진술사를 1, 2픽으로 가져오는 팀들의 공통적인 어떤 생각이 뭐냐면 한타도 좋으면서 푸시도 되고 스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포터가 가져가야 될 모든 덕목을 갖춘 서포트 두 장이 바로 그림자와
지진 수사기 때문에 네. 일단 두 개의 직구 3, 4 뱅카드에서 상대 서포트 두 장을 자르겠다 이런 어떤 의도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트와 감자가 지난 경기 선택했던 지진 수사 그림자 주술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몽키 스패너 역시 레이저의 익은 다음 카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박쥐 기술 선택했었던 그 지니가 이제 자신의 그 박쥐 기술 도 배남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난번 픽과는 분명히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 있는 네. 영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제가 팀 소개 때 몽키 스패너의 라나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된다. 네. 아마추어 중에 정말 원탑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라나가 그 랭크 점수 솔로 MMR을 6,300, 6,400을 찍을 때 네. 박쥐 기술 찍었어요. 그러니까 박쥐 기술만 골라서 찍었기 때문에 라나에게 박쥐 기술을 주면 티어 원급이 돼버려요 이 선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박쥐는 대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나는 지난 경기에서 켄타를 선택을 했었는데 4885 역시 김성우 선수 역시 켄타로 전쟁 용사로 최근에 경기를 펼친 적이 있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 켄타의 활용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먼저 물음표 단계 켄타를 선택하면서 상대편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5인 도탄할 건데 게임장의 기계 행진, 뭐 이제 수비적인 어떤 안티푸시에 대한 영웅들을 변해주고 있는 거고 네. 무한은 여기서 서포트 두 장을 자르는 게 좋습니다. 고대 영혼이나 상대가 역삼을 못 오게끔 막아주는 것도 좋고 펜타우로스의 전쟁용사 이니시에이팅이나 스트렝긴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한테 좀 치명적인 영웅들을 변해야 되는데 일단 치콘도사부터 잘랐어요. 네. 중간에 뭔가 이제 전멸 장검 하나만 들어도 한타 개시가 가능하고 굉장히 생존력도 좋은 영웅이기 때문에 네. 네, 빠르게 5인 도타를 하는 데 있어서 켄타우로스 전쟁 용사와 더불어서 같이 들어오면서 난입하면서 시작하는 한타를 먼저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하면은 좋은 서폿이 있다고 하더라도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좀 힘을 빼겠다라는 측면에서 치콘도사를 밴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켄타를 488호가 선택하고 나세가 치콘도사를 선택하면서 상대편 진영을 연달아 묶어내는 장면을 통해서 전투를 따는 그런 그림들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을 생각한 팀 무한이 일단 치콘도사를 밴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네, 무한은 일단 레이저를 1번 캐리로 예상을 하고 있고 켄타를 오프레이너 영어로 생각을 하면서 미드의 치콘까지 왔을 때는 한타가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 껄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레이저가 빠른 메커니즘을 갔을 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소규모 전투 10분 뒤에 빚어질 만한 전투의 위험 요소 치콘도사 일단 잘라준 거고 무한이 나머지 카드를 어떻게 선택할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켄타의 위치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선택할지 역시 일단 선택한 밴입니다. 몽키 스패너 네. 네, 좋은 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서포트 한 장 잘라도 되죠. 이제 레이저와 같이 이제 빠른 메카즘을 가면서 압박 위주로 플레이하는 이런 그 영웅에게는 뭐 네. 하늘분노 마법사 같은 경우는 좀 딜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는 네. 네, 이런 몽키 스패너의 서포트 선택이 될까봐 자른 거고. 레이저가 미드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사실 고통의 여왕이 나와도 굉장히 좋은 픽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레이저는 일단 레인 소압이 가능한 영웅이기 때문에 고통의 여왕을 먼저 집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고통의 여왕이 나온다면 5픽에서 이제 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본인들이 영웅들을 고른다면 미드 영웅을 뽑는다면 원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얼굴 없는 전사 오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게 얼굴 없는 전사로 일단 시간의 구슬 쓰고 뒤쪽에 뭐 균열이나 배마도 옆에 깔고 뭐 이러면 충분히 한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태엽장의 원소를 같이 뽑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합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던 몽키 스패너의 카드를 일찌감치 좀 잘 잘라주고 있습니다. 네, 박감전 선수, 더 파크의 하늘분노 마법사 역시 잘라주는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한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인 조합적인 측면에 대해서 몽키 스패너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분석치를 보여주는 듯한 그 밴드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분석력들이 엄청나요. 티어2도 네. 예전에는 그냥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조합만 짜고 나왔다면은 이제는 일단 상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절대 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TO1은 뭐 원래부터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뭐 TI4가 끝난 이후에 선수들의 픽을 보면은 약간 컨셉이 확실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남들이 잘 쓰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영웅만 빠르게 골라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컨셉을 가진 상태에서 뱀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5인 도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끄러운 분위기의 경기 운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PC방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라나의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유저들의 선택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바로 미라나거든요. 미라나 뭐 대회 때도 모든 어떤 레인에서 소화 가능한 영웅이면서도 유체성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신성원화사를 멀리서 맞췄을 때 그 짜릿함 이런 것들을 많은 유저분들이 좀 좋아하죠. 6.81 패치 이후에 783경기에서 픽이 되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현재 받고 네.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팀들이 다 쓰는 영웅 미라나. 그렇습니다. 네. 아바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바돈. 이거 설마 아바돈 결삼꾼 역삼인가요? 이게 언급드린 것처럼 무한의 어떤 그런 장점은 칸의 파밍에 있다라고 초점을 맞춘다면은 네. 역삼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레이저와 켄타 두 개의 영웅 모두 다 어느 정도 1대1이 가능한 영웅이죠. 결삼꾼을 굳이 뽑지 않아도 켄타와 아바돈이 같이 역삼을 갔을 때도 좀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켄타로스 전쟁 용사의 스킬 중에서 그 양날의 검 W 스킬이 본인의 체력을 빼면서 이제 데미지를 넣는 건데 네. 그 전에 아바돈이 쉴드를 걸어주면 양날의 검 데미지가 빠지면서 쉴드가 같이 터져요. 그러니까 더블 데미지가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자, 김유련 선수 프로도학의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미드 지역에 나간가요? 일단은 나가세레에는 프로도학 선수가 미드 지역에서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활용을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 그림자 주술사 지진술사 미라나 나가세레를 선택한 무한. 네. 나가세레니 재우고 최대 거리에서 신성화사를 맞추면서 한타를 열겠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전멸 단검이 나왔을 때 지진이 들어와서 공명을 쓰고 지진 그림자 주술사가 이제 매즈를 걸면은 그 한타를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만 잘 잡으면 충분히 좋은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팀 무한의 선택 나가세린 네 번째였고요. 이제 몽키 스패너 물음표가 좀 더 연결되는 켄타에 이어서 아바돈까지 선택한 이후의 네 번째 선택입니다. 예, 레인전에서 뭐 강하게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빠르게 이제 아이템을 뭐 메카즘까지만 나오면 그 이후부터 몰려다니면서 상대방의 타워를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은 몽키 스패너가 데미지를 네. 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어떤 그런 치유의 힘을 쏟을 거면 저주술사가 나와도 되는데 일단 암살기사 미드네요. 그러면 켄타, 네. 아바돈, 레이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인을 섞겠고요. 네. 자, 암살기사가 네 번째 선택이 되면서 이제 허리 지역의 그 단단함을 좀 깨우고 있는 몽키 스패너 이제 마지막 밴을 준비하고 있는 팀 무한입니다. 고대 영웅을 자를지 저조술사를 자를지 모래제왕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게 아바돈도 밀리고 서포트 두 장 다 밀릴 경우에는 레인전이 그렇게 윤택하진 않아요. 만약에 모래제왕이 나온다면 네. 철저하게 세이프해서 정글링을 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4885도 머릿속이 복잡해요. 마지막 한 장에 의해서 경기의 어떤 그런 주도권 자체가 달라지니까 도탄은 루빅을 일단 제거하면서 마지막 뱅카드를 썼습니다. 팀 모한 자, 몽키 스패너도 이제 마지막 밴을 실행한 이후에 자신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예비 시간을 거의 풀로 다 사용하고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뱀픽을 주도하는 지니 선수. 경험 많습니다, 이 선수는. 그 예전부터 아마추어 중에서는 꽤나 캐리를 잘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던 지니 선수. 그렇습니다. 이 두 팀, 특히 이 박 선수의 선택, 하늘부터 마법사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 그래서 이 두 팀의 움직임들 지금까지 그 뱀픽 움직임은 지난 시즌하고는 굉장히 다르네요. 지난 시즌 티어2 원하는 그 영웅들을 선택하면서 이어나갔었던 그 그림과는 분명히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최근에 좋다라고 평가되는 영웅을 서로 골라가는 것이 그냥 뭐 지난 시즌의 목적이었다면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컨셉을 크게 잡아가면서 뭔가 컨셉에 충실한 이런 그 뱀픽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굴 없는 전사 아니면 가시메 떼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네, 한번 더 보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픽을 해야 돼요. 네. 나가세이렌이 뭔가 성장을 하기 전까지 좀 시간을 벌어줄 만한 이런 영웅이 필요한데 좀 더 탱키한 이런 가시메 떼지를 좀 선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가시메 떼지 선택과 더불어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다섯 개의 카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몽키 스팬의 마지막 카드 레이저와 켄타 네. 아바돈과 암살기사의 마지막 선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스턴기가 있는 그런 그 영웅이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몽키 스패너 쪽에서는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지금 했어요. 지금 예. 발구르기 빼고는 스턴기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모래제왕이 원래대로라면 좀 나올 것 같은데 모래제왕을 가기에는 레인전이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아예 정글로 우회를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에니그마 마무리를 줬습니다. 거의 괜찮은 픽이네요. 네. 네. 푸쉬도 좀 가능하고 원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레슈락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마지막에 에니그마를 선택하면서 푸쉬력과 한타를 모두 다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몽키 스패너와 상대 팀, 이 팀 무한 서로 간의 생각들을 조금씩 꼬아가면서 마지막 선택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 선택 끝에 어떤 팀이 승리를 또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오늘 준비된 티어2의 경기를 만나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붉은색의 다이어트 인형 상단의 몽키 스패너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하단의 푸른색 레디언트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무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나나가 켄타를 지난 경기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했었고요. 엄청난 퀄리티네요. 예, 꺼졌네요. 네, 하지만 짧게 보여주는 네. 이런 것들이 좋죠. 맛있는 건 짧게 보는 거. 그렇죠. 예, 그래야 또 이제 뭔가 임팩트도 있을 것 같고. 자, 와닿은 거 봤습니다. 이거 디바딩 해야죠. 자, 이동하면서 안쪽 깊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488호의 에니그마. 원래 에니그마가 있는 조합을 상대할 때는 5인 인베이드를 상대 정글로 가면서 거기에 이제 와드를 다 도배해버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만 역시 무한팀의 컬러는 공격적인 팀은 아니네요. 네. 네. 네, 그냥 무조건 세이프 1번을 잘 키우고 중후반을 안정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어떤 그 초반 심리는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수비적으로 이제 잘 막아내면서 이득을 보고 또 안 들어온다면은 막강한 파밍력을 바탕으로 후반에 캐리할 수 있는 그 영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는 적극적으로 키우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공격적인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한이. 자, 템버들과 레인저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역시 레인저 설계 자체는 몽키 스패너가 한 수 위네요. 예, 언급드린 대로 켄타와 이제 아바돈을 이제 상대의 캐리가 존재하는 바텀 쪽으로 이제 내려보내면서 3대 2를 펼칠 거고 위쪽에는 이제 레이저가 가시메테즈와 1대 1을 하면서 충분히 레이저가 압도할 수 있는 레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 위험하면 에니그마가 잠깐 도와주면 되거든요. 정글에서. 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골드가 자연스럽게 몽키 스패너 쪽으로 기울어요. 이런 레인 시미전이 되면은. 자, 이 허리 지역에서 이제 암살기사와의 교전을 잠깐 펼쳐봤는데요. 프로도학 선수가 나가세이덴으로 자신의 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와 1대1을 예상했다면 원래 진희 선수도 가시멧돼지가 방패에도 좋긴 합니다만 부추를 좀 빨리 사야 돼요. 레이저를 상대할 때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그 정전기 연결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데미지가 다 뽑아먹히기 때문에 레이저에게 평트만 맞아도 그 레인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네. 자, 지금 이 지금 탑에서 빨렸네요. 탑 지역에 설단 약간 건드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데미지가 8이 됐잖아요. 57 마이너스 49입니다. 이러면 CS도 못 먹어요. 그래서 원래 레이저와 1대1을 예상했다면 부추를 샀을 텐데 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속력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템버드의 레이저가 제프리 레이저가 탑 지역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키 스패너 역시 하부 지역의 영역은 조금 더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맞거든요. 그리고 켄타로스 전쟁 용사의 스킬을 보면은 1레벨에 양날의 검을 찍었어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양날의 검으로 본인 체력을 깎으면 상대에게 데미지를 줬을 때 어둠의 보호막이 그때 같이 터지기 때문에 초반에 거의 200 이상의 마법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서포트가 반피가 되는 겁니다. 한 방에. 네. 그래서 뭐 정글 쪽에서 이제 뭔가 풀링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 들어갔을 때도 되게 위험하고요. 네, 또 룸 컨트롤 해줘가면서 지금 아바돈이 투명화를 먹었습니다. 자, 아바돈 중앙 지역에서 네. 빠져나오고 있는 박 선수가 되겠는데 역시 지진술사와 미라나의 조합들 그러면서 일단 그 사이를 파고들 준비하고 있는 박 뒤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잡진 못하지만 계속 괴롭혀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괴롭혀줘야만 그림자 주술사가 정글에서 스택을 하고 정글을 도는 플레이를 계속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잠시 고리를 한번 잡아봤는데 네, 활 안 맞았습니다. 네. 아, 이제 서로 생각했었던 것이 약간 교차가 된 것 같은데요, 가시멧돼지. 한 방 더! 어우, 이겁니다, 이거. 레이저가 네. 이래서 진짜 레인 파괴자라는 소리 듣는 거죠. 네. 물약까지 먹어가면서 겨우겨우 지금은 살아난 상황이에요. 손해가 좀 막심합니다. 오, 플라스마! 한 방! 장막 하나 잡고! 첫 번째! 킬을 얼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템버드. 이제 본인도. 마지막에 멈칫거렸던 거는 위쪽의 크립을 중저트 하면서 타워 타겟팅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타워 사정거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크립이. 하지만 정말 엄청난 이득입니다. 경험치 먹었고 뭐 가시멧돼지 성장이 이렇게 되면 완전 망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레벨 차이도 많이 나요. 사실상 레이저와 교차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나머지 레인에서 뭔가 풀기를 원했었던 무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바텀 레인 같은 경우는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와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파밍이 되고 난 이후에 에니그마가 진짜 신경 쓰일 겁니다. 아마 뒷골이 좀 뜨끈할 거예요.
탑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저가 가시멧대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정글에서 파밍하고 있는 지금 애니그마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한 상태에서 레인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가장 지금은 자유로운 게 애니그마이기 때문에 애니그마가 주도하는 뭐 갱킹이라든가 혹은 이거 애니그마 빼고 가고 네. 바텀룬입니다. 바텀룬. 네. 자, 발파로가 생각 좀 했었었는데 박 선수 역시 같이 되게 잘해 줍니다. 지금은 몽키스 패널의 서포트들이요. 네. 이거 야, 미드도 암살 기세가 당연히 나가세 이름보다 CS 수급하기 쉽고 네. 예, 지금 모든 레인이 괜찮네요. 자, 붉은 색의 몽키스 패널의 수치가 상대편 바로 교착 상황에 있는 그 네. 영웅들보다 조금씩 네. 다 앞서는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바텀 레인에 있는 아바돈과 그다음에 켄타우루스의 압박이 좀 심하니까 룬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무한 선수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무한 서포트들이.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퍼스트 블러드가 나왔던 그 장면에서 네. 만약에 레이저가 안 잡혔으면 3분 30초 공성 크립 타이밍에 애니그마가 분열체를 끌고 왔으면은 타워도 반 이상 체력을 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는 물론 되지 않았지만 영혼의 반지가 이미 벌써 나왔고 블랙홀이 벌써 장착되기 직전입니다. 예, 굉장히 무난한 초반 분위기예요. 그렇죠. 자, 나가세린 역시 자신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암사기사가 미드에서 가장 좋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라네켄타 역시 계속해서 하부 지역에서의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압박감만 심어주면서 뭔가 이제 레인을 결국 이제 여기에 애니그마가 같이 합류를 하면서 바텀 레인에서 뭔가 전투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탑 레인을 먼저 레이저와 함께 파괴를 하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애니그마가 개입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 네. 서로 간에 무리를 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힘싸움만 서로 간에 밀당만 하면 되는 게 지금은 몽키 스패너고요. 지금 네. 한번 노려보나요? 일단 뒤쪽 길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 안정적으로 경험치를 반대편에서 이제 먹어주면서 예,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일단은 3대2 레인이기 때문에 CS를 많이 먹지 못했지만 네. 레벨링은 잘 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자, 탑 봐야 됩니다. 탑. 네. 네, 이거 위험해요. 아기마. 예. 기다리고 있었다가 일단 꼬리에 걸렸습니다. 안정적으로 블랙홀 당겨주면서 자, 지진 백업. 뒤쪽에 아트 진술사 뒤쪽으로 올라오면서 이거 백업이 기가 막혔어요. 잡을 못했고 도리어 추격해서 템버드의 꼬리 잡지 못했습니다만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진 아니었으면 이거 잡히면서 타워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호흡이 맞으려면 라나 선수와 그 다음에 아바돈을 플레이하는 박감열 선수가 같이 바텀 레인이 지진의 바텀 레인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뭐 타워 뒤쪽으로 넘나드는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런 호흡은 일단 안 맞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암살기사가 바텀에 투명화 룬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병 들어오면 투명으로 먹고 이건 바텀을 전 한번 과감하게 들어도 괜찮다고 보는 게 지진이 이미 백업으로 왔었기 때문에 포탈을 바로 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건 안 가네요. 네. 한번 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나갔으면 분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기사가 미드 쪽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했습니다. 지진이 단독의 가슴에 떼지 움직임은 좀 막히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아트의 지진술사의 백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 지진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잘 막았었죠. 이거 위험해요. 일단 뒤쪽 균열 한번 치고 뒤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트. 네. 뒤에서 지금 백업으로 오는 그 발구르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깊게 양다리 잡아냈고 체력 벌써 반피 빠져나가기 어려울 때까지 잡아냅니다. 센서 공포 조합이라는 거예요. 네, 백업이 또 약간 늦었어요. 저렇게 이제 늦게까지 이거 투박해요. 이거는 의외인데요. 예. 아, 이거 좀 레이저가 무리해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위상 변화 장화가 있는데 가슴의 돼지가 솔틀 당하는 거 좀 아닌데요. 네, 뒤쪽에 애니그마가 좀 뒤늦게 올라왔는데 가슴의 돼지의 흔적을 놓쳤습니다. 네, 뭔가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역시 애니그마가 레이저가 자신의 탑 지역 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알아서 이제 체력 관리 하고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가슴의 돼지가 잘 파고든 것 같고요. 네, 자, 미드 지역 프로덕 선수의 나가세이렌. 일단 세린의 노래가 네.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무한 팀도 참 탄탄하게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물러갑니다. 예, 프로덕 선수도 그렇고 그 이제 세이프 1번이 칸 선수도 그렇고 이게 파밍력이 좋아요. 봅니다. 그렇네. 더 잡고 경기 연결 일단 플라스마. 뒤쪽에 장막 끝에 걸린 뒤통에 나세가 쓰러집니다. 아, 이번 갱킹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약간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한 킬을 당했었던 어떤 그 제프리 선수의 심리 상태를 좀 다스려주는 듯한 이런 네. 그 갱킹이었어요. 그리고 공성 크립이 잡히기 직전에 왔어요. 탑 보면은 뒤에 공성 크립이 잡혔나요? 네, 잡혔네요. 저 체력이 조금 있었는데 디나이를 그냥 했나 보네요. 네. 타워 체력을 좀 더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어우, 진짜 아프죠. 네.
바텀은 뭐 계속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할 것 같고 네. 예, 그 와중에 탑 밀어주면서 에니그마가 미드에서 또 파밍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분열체를 통해서 미드 또 압박을 해주고 있고 네. 예, 컨셉에 맞는 경기 운영은 몽키스패너가 조금 더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네, 그리고 나가세이렌이 결론적으로 파밍이 잘 돼야 무한팀은 뒷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나가세이렌이 아클라이 반지 이후에 신강권까지 강도했을 때 중요한 건 1차 타워가 얼만큼 지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가세이렌이 환영을 통한 어떤 정글에서의 방어거든요. 예. 지금도 강한 예. 일격이 막 있었고요. 감자를 추격! 이거 약간 무리예요, 무리. 화살! 네. 화살 있어서. 화살을... 아, 두 개의 킬이 동시에 올려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자마자 막 들어가 봤는데 네. 그리고 미라나가 있는 조합에 원래 그 아바돈이 가끔 등장하는 이유가 신성한 화살을 최대 사거리 5초 스턴을 맞춰도 아바돈의 어둠의 공방으로 스턴을 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상대 스턴기가 많은 그림자 주술사, 지진 술사, 미라나가 있는 조합에 아바돈 픽이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다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아바돈이 그 데미지적인 측면에서도 팀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템버디 감독으로 한번 괴롭혀주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적당히 때려야 되는 게 진짜 가시뿌리가 자동으로 발사되잖아요. 후면에들 피해가 들어오면 그랬을 때도 아까 레이저가 그때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잦은 게 묻어있는 제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왔어요. 연막입니다. 블랙홀 우리는 거죠. 결국 이제 라인을 풀어주는 거는 혼자 거의 프리팡이 했다 싶은 예, 이런 그 애니그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진술사가 백업을 바로바로 지금은 오거나 다른 용이 없으면 미드인데 여기도 지진술사 이동했고요. 예. 자, 미드 가는 게 더 좋죠. 분명히 레인이 안 보이면 정글이니까 예. 레인에 없으면 정글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일단 프로도하기 아래쪽으로 완전 빠져나가는데 끝까지 가는 포탄스가 보였고요. 여기서 잡힌 블랙홀까지 완전히 확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우려나네요 몽키스패너. 오히려 지금은 미라나 그 나가세이렌이 재울까봐 블랙홀을 그냥 급하게 쓴 것 같은데 네. 에이, 지금은 이제 블랙홀 쓰면 조금은 아쉽긴 하고요. 네. 그래도 나가세이렌이 이제 가장 주요한 이 영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그 영웅을 잘랐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미드 1차를 밀면서 추후에 신강검이 나왔을 때 나가세이렌이 안심하고 파밍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네. 예,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베모아드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에니그마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에니그마가 정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템을 갖추고 예, 블랙홀 올 때마다 하나씩 타워 하나씩 밀려고 할 텐데 네. 예, 그러기 전에 뭔가 이제 변수를 또 띄워야 되는 게 무한입니다. 안 그러면 나가세이렌은 계속해서 이제 파밍할 공간을 잃어버리고 이럴 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몽키스패너에 오더라면 레이저와 나머지 영웅이 바텀 쪽으로 모여서 메카짐이 나왔을 때 바텀 1차를 미는 척을 해놓고 굴절의 보호막으로 매치해주고 애니그마가 분열체를 계속 풀어내면서 로샤닝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암살기사와 애니그마 조합은 본래 로샤나기에 가장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레이저가 메카짐이 나온 그 타이밍에 마치 오인도사라는 것처럼 페이크를 넣고 로샨까지 먹었을 때 저는 굉장한 이득을 불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탑치어 건드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술사까지 위쪽으로 네. 올라왔는데 암살기사가 전멸단검을 현재 장착 중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탑 지역 쪽을 반대, 그러니까 로샨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 쪽의 타워를 한번 압박을 해서 깨주고 그쪽 레인을 밀어놓으면 로샨을 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네. 자, 나가세이렌 미드 지역의 스프로덕 선수가 룬 컨트롤을 통해서 신속화를 일단 잡아냈고 네. 탑 지역에 일단은 격전이 될 만한 선수들의 집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니그마 역시 전멸단검. 네, 탑 지역 쪽으로 올 게 분명하다라고 이제 아트 선수가 지금은 예측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 번 더 걸려졌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의 지진술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전멸단검 있어요. 전멸단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매치하고 그냥 일단 타워 밀 생각을 하는 건데 진희 선수도 조심해야 됩니다. 전멸 단검이 두 개나 있는 조합이에요. 네. 네. 아,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압박하는 거 좋네요. 탑타워를 빨리 밀지 않으면 지금은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부 지역에서 감자 선수의 그림자 주술사가 이제 건드려졌네요. 네. 아, 그리고 이럴 때 미라나와 그림자 주술사가 빨리 바텀을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아, 다 밀었어요. 더 밀고. 네. 더 이상 무리는 하지 않으면서 뒤쪽으로 후퇴합니다. 네. 아, 이거 바텀 압박하면서 지금 몰래 로션까지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오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각각의 레인이 나눠져 있는 상황. 이제 템버드 레이저가 이제 미드 지역을 보강하고 있고요. 메칸짐. 자,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압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템버디. 네. 이때 바텀을 밀어주면은 네. 그러면서 로션을 몰래 가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좋거든요. 그렇죠. 나세까지. 좋아요. 이거 운영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나스의 암살 기사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가시메 떼지도 이제 메커니즘을 잡아냈습니다. 예, 그림자 주술사 6딱 찍었네요, 지금은. 그러면은 예, 미드 쪽에서 그림자 주술사가 혼자 예, 압박을 어느 정도 이제 크립을 밀어서 압박을 해주고 그다음에 바텀 지역을 또 지키러 가야죠. 자, 이거 판단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 5대 5를 싸울 건지 아니면 버틸 건지. 예. 자, 커튼을 들이우고 잠시 타워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주술사가 미드를 밀어 올라갔는데 네. 이게 굴절의 보호망을 쓰고 디나이 못했네요. 네, 이쯤에 그냥 지금 로샨 가는 게 전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애니그마 암살기사는 로샨을 가고 이 세 명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뒤쪽에서 어둠의 보호망만 이렇게 걸어주면 시간을 끌어주고 여기에 잡아두면 좋거든요. 네. 지금 블랙홀도 있고 전멸당검도 있기 때문에 안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자, 와딩이 예. 돼 있거든요. 일단은 와딩을 서로 해놨습니다, 뒷길 지역에. 예. 지금 연막도 쓴 상태에서 암살기사도 지금은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바텀에서 크게 싸워서 한번 이기고 바텀 타워 밀고 예 그리고 나서 탑 지역을 한번 지키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암살이 왔네요. 이리로 아가세이렌이 그래도 잡혔네요. 한번 잡혔는데도 네. 자 일단 팔 한번 구르고 진이가 뒤쪽으로 빨리 가서 못할 때 기절만 블랙홀 뒤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뒤쪽으로 이동. 아, 블랙홀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지금. 브라더 상방을 통해서 일단은 둘을 다 잡아줍니다. 10번의 레이저. 아, 488의 블랙홀이 지금은 진짜 기가 막혔네요. 레이저! 아. 들어가서 라나 선수가 처음에 잘 들어가서 혼자 맷집 역할 잘해줬습니다. 들어가서 한 명을 밟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가 쏠리면서 지진이 균열을 거기다 써버렸는데 사실 애니그바가 들어왔을 때 균열로 뭐 멀리서 끊어주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시메 떼자 지진 술사 둘이 동시에 끊겼고 자 이번에는 무한 쪽에서도 네. 지금 연막 물약을 사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게 탑 2차를 지금 내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로샨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네. 바텀 지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의 와딩을 하고 로샨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던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로샨 가야 됩니다. 예. 예. 이건 로샨 무조건 가야 돼요. 나가세이렌이 지금은 탑 지역 쪽에 있다가 어디로 숨었기 때문에 정글로 올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예. 그거를 중간에 잘라 먹든가요. 네. 지금도 이게 네. 빠른 로샨이 아니에요. 사실 더 빨리 갔어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상황이었을 거고 네. 일단 로샨 무난하게 먹는 과정인데 1차 타워를 돌려 깎아놨고 네, 몽키스패너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일단 지금 켄타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켄타의 활용도로 인해서 바텀 지역에서의 압박감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장면들을 해서 좋은 장면들을 계속 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켄타가 바텀 지역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시선을 끄는 거죠. 저거는 그냥 켄타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바텀 레인 쪽을 지킬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네. 로샨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암살기사가 아이기스, 나세, 그리고 더블 데미지까지. 네. 일단 그래도 무한 쪽의 조합이 스플릿 푸시하기에 좋은 조합이거든요. 미라나도 그렇고 나가세일에는 신강검 이외 환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한은 2차 타워를 최대한 버티면서 50분 이상 게임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몽키 스패너는 물론 굉장히 많이 앞서 있지만 물론 블랙홀의 변수는 있지만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막 계속 먹고 타임 갱킹하고 반대편에 암살기사가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어야 돼요. 네. 자 미드 지역 레인 근처에 와딩을 몽키 스패너가 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이동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3명의 선수가 전멸당검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몽키 스패너 네, 약간의 먼 거리에서도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나가가 있는 상대로 그리고 이제 가시메 떼지를 마지막에 픽하면서 대놓고 시간을 끌겠다라는 생각을 컨셉을 보이고 있는 팀을 상대로 시간이 끌려주면 안 되죠. 네. 네, 계속 밀어야 됩니다. 계속 밀어서 결국 아가님이 떴을 때 이제 그러니까 레이저의 아가님이 떴을 때 아이기스 먹고 밀고 아이기스 먹고 밀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잘 피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바돈 픽이 진짜 좋았네요. 켄타와의 어떤 시너지도 그렇지만 재운 이후에 신성화설 한 번을 부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나게 지금 압박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무한 쪽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 픽 그 이후에 그려진 그림들 몽키 스패너가 지금 현실 경기 내에서 잘 풀어내고 있는 상황 더블데미지 네. 룬을 활성화하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키 네. 스패너 해놓고 밀어야 돼요. 이건 몽키 스패너는 그렇죠. 아바돈이 있기 때문에 아바돈이 뒤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막으로 미라나 도약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일단 플라즈마 정화 네. 아니 적진을 향해서 도약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많이 놀랬네요. 네. 네. 암살기사가 전멸당검 쓰니까 너무 놀랬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식의 실수가 나오는 영웅이 몇몇 있죠. 뭐 슬라크라든가
예, 혹은 모플링 같은 거 파도 영상으로 적진으로 피도 없는데 달려드는 네. 예, 이런 식의 어떤 실수가 나올 때는 굉장히 사라져. 하는 입장에서도 황망합니다. 자, 그런 과한 멋진 대신에 이번에는 커튼을 드리고 탑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나가세는 역시 무기를 하나 더 손에 넣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애니그마가 예. 몽키 스패너가 대승 거두기는 어려운 조합이에요. 예, 기절은 일단은 썼고 게다가 아바돈도 궁극기로 한번 살 수 있고 암살기사 알기스 있거든요. 예, 이거는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적당히 막아야 되는데 탑 2차는 죽기 싫으니까 버티긴 합니다만 싸웠을 때는 큰 이득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블랙홀도 있고요 지금. 네. 켄타도 지금은 바텀 쪽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켄타가 합류했다라는 것도 지금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명멸의 보호막 자체의 데미지도 지금 상대편에게 무시 못할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잠살기사가 투명화룬을 활성하면서 일단 탑 지역에서 여전히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트의 지진술사가 오지 말라는 듯한 네. 차라리 여길 주고 지금 바텀 1차를 밀었어야 됐어요. 이게 지금 어차피 싸우는 거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림자 주술사가 저기서 버틸 것이 아니라 혼자 가서 탑 지역 쪽을 뱀을 풀어가면서 뱀화들, 대규모 뱀화들을 풀어가면서 압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그림자 주술사가 1차적으로 백도어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예요 보호막. 네. 바로 풀잖아요. 햄버드 걸어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걷어내고 있는 몽키 스패너인데요. 아 이거 나가는 여기에 홀드되면 안 돼요. 나가는 지금 반대편을 밀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여기서 에티르 충격으로 막아주면서 환영만 풀어주고 나가가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을 때는 글로벌 무대 계속 부러지거든요. 네. 아 이게 지금 레이저가 레이저가 지금은 아 아가님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 나세 아바돈의 네. 서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 아가님 나왔어요. 아바돈의 시간 왜곡을 좀 여기서 쓰게 만든 것은 다행이네요. 네. 궁극기를 한번. 하지만 네. 쿨다운이 짧은 궁극기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아가님이 레이저한테 나왔기 때문에 타워를 훨씬 더 2배속으로 민다라는 게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 나갔죠. 걸었을 때 미드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조금 더 앞발 가고 있는 탑지역입니다. 전멸. 그리고 일단 탑지역으로 가버렸어요. 라나. 라나 이니시에이팅. 예. 그리고 엔지가 블랙... 아직 블랙홀이 있거든요. 블랙홀 아직 살아 있어요. 자 지금 노래는 청취만 해도 노래를 불렀지만 뭐 그리고 구원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타워가 밀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 공격적으로 자리를 잡기면 나가세일의 노래가 아니라 네 이건 그냥 마치 평화협정이었고 그렇습니다. 달려드는 진이 위험하죠. 평화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유롭게 상대편 압박했습니다. 48표로 에니미가 발을 묶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딜링을 줄 수 있을 만한 영웅들이 안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자 이거 자 그나마 빼야겠네요. 지금 예, 좀 잡아볼 만한데 중요한 건 블랙홀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아 데포드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미라나 끊어내는데 성공. 네 암살기사의 알기스도 딱 사라진 시점이어가지고 예,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아가님이 1분 남았나요 아직? 그러면 싸울만 했는데 네 레이저가 아가님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이제는 타워를 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밀 수 있어서 심리적인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판도 암사기사 반대로 말하면 나가세이린이 진작에 바텀을 계속 밀고 있었으면 저렇게 오인도터가 안 되고 막으러 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상대가 한두 명 넘어오면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마을로 귀환하면서 그 사이에 반대편 레인을 또 미라나가 밀고 이런 식으로 레인 유지가 돼야 되지 기지 안에서 다섯 명이 방금처럼 갇혀있으면 이거는 결론이 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 대규모 뱀화들을 쓸 데가 없으면 그림자 주술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타워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시야가 없어서 그림자 주술사도 활동을 넓게 하고 싶지만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이 쓰여질 데 있어서 무한 선수들의 기술은 저리 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뭐 전투를 통해서 뭐 승리를 거두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상대편을 멀어지게 만드는 듯한 그런 의도가 담긴 기술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갑니다. 계속 갈 거예요 아마. 488호가 탑 지역 미라나가 있는 지역을 살짝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거 미라나가 상대가 오지 못하게 급하게 밀다가 블랙홀 맞으면 그리고 발기로 맞으면 다가가서 어이구 차를 못하죠. 걸렸어요. 칸의 도약은 위쪽 그 나무 사이로 타려고 그랬는데 네 벽에다가 그냥 혼자 헤딩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차분한 타입은 아니네요 칸 선수가. 아 완전히 번지 점프한 듯한 느낌으로 체력 다 빨렸습니다. 예 암살 기사는 끊어준 데 성공했습니다만 탑 지역에서의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잘 놀라는 타입의 그런 그 선수인 것 같아요. 그나마 암살 기사를 끊어주면서 나가세이렌이 다른 레인을 밀 수 있을 만한 시간 자체는 벌었는데 네 어차피 미라나는 금방 부활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는 빨리 미드 2차를 혼자 밀어주고 상대가 이제 본인들의 본진까지 당부하면 그
세우면 되거든요. 나가세리는 일단 미드쪽으로 빠져나와 있다가 아래쪽 내려옵니다. 그림자 주술사와 더불어서 감자. 감자 오늘 굉장히 빨리 녹고 있습니다. 너무 거의 빨리... 튀겨지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빠지는데요. 자, 역시 시야도 제거하면서 탑지역. 칸 당합니다. 템버드가 앞장서고 있는 상황. 시야 다시 한번 확보. 사방에서 다가올 수 있는 상대편의 위협을 완전히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 화살의 정확도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탑지역 쪽에서 압박을 해주고 암살기사도 탑으로 지금은 포탈을 탔기 때문에 네. 네, 탑지역 깨던 거 마저 깨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궁 켜도 돼요, 템버드 선수는. 자, 암살기사 다 왔고요. 자, 배마드만이라도 정말 잘 깔아서 한 명 가둬야 됩니다, 이거. 네. 있나요? 일단은 줄을 묶고 있는데요, 티니에게. 자, 그리고 아마존과 더불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 한번 굴러보고. 들어 하나에 더. 자, 돌격. 돌격 썼고, 재웠습니다. 블랙홀 봐야 돼요, 블랙홀. 예, 애니그마. 재웠어요, 또. 배마드도 끌었는데, 배마드도 일단 키워놨는데, 라나가 일단은 뒤쪽으로. 아, 너무 세요, 레이저. 버팁니다, 템버드 안쪽으로. 감자와 일대기 일단 묶었습니다. 여기서 발을 굴러버리면서 감자까지. 라나 잡히죠 이거는. 네. 끊깁니다. 아, 그래도 병영 하나를 밀었고 이 정도의 교환은 또 한 번 몽키 스패너의 이득이에요. 네. 지금 블랙홀드 순간 만화가 없어서 무승인 했지만 블랙홀드 아꼈고. 자, 균열을 하면서 끝은 잡았습니다만 더 추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 이거 7광 나왔으면 이제 아, 블랙홀을 끊어줄 만한 강제 스턴기, 마법 면역을 뚫을 만한 스턴이 없거든요. 네. 아, 큰일 났는데요. 그물만이 자리를 좀 이제 잡게끔 해줘야 됩니다. 네. 부지런히 지금은 이건 나가세 이레니 나머지 4명은 지키고 나가세 이레니는 밀고 지금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맵을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영웅 자체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물도 이게 스턴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이제 묶어두는 그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금을 걸린 이후에 스킬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써야 되고. 네. 자, 이 또 다음 로션도 거의 공짜 수준이라서 사실 바텀 미드 탑레인만 조금씩 밀어놓고 나서 사이오닉 덫으로 로션이 업되는 것만 확인하고 로션 먹고 또 한번 밀 겁니다. 지금은 그 전에 잡아줄 수 있으면 잡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거 위치가 좀 애매한데 네. 미드 쪽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가시멧돼지가 위험한데요? 이거 가시멧돼지가? 가시멧돼지 바로 뒤쪽에서 일단 꼬리를 잡아놨습니다. 지리가 뒤쪽으로 나가지 못한 채 예.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심판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가시멧돼지도 그냥 녹아버리는 거고 그림자 주술사는 포탈 타면서 지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이비턴 선수 그리고 일단 도야 그리고 여기서 와 숨어들기 심판도 그 이후에 굴절의 보호막을 둘른 이제 평타. 아 너무 세죠. 그러니까요. 상대편을 초식 동물처럼 잡아먹고 있습니다. 도약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네요. 칸 선수가 오늘은. 네, 그리고 보자마자 도약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미 사이오닉 덫을 맞고 나서 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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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조금 늦었고 지금은 이제 뭐 적당히 밀다가 로션 없대면 로션 먹고 또 밀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런 플레이가 됐어야 됐어요. 환영을 모든 레인으로 보내면서 3레인을 동시에 밀어줘야만 나가세 이레니 상대의 전진 자체를 좀 지연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자신의 진영에 뱀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방향만 좀 틀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바텀 2차는 또 레이저가 혼자 밀었죠. 네, 궁키고 지금은 민 상황이고. 와, 지금 이런 정도면은 그냥 레이저도 치르광 가지 말고 바로 재생의 구슬까지 띄워야 됩니다. 네. 네, 빨리 끝내는 구도로 가야 되고 그렇죠. 역시 로션 기다렸다가 로션 먹고 하겠죠. 예, 어차피 그림자 주술사가 탑에서 지금은 탑 병영을 지키느라고 뱀도 써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상대편의 로션 링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도 건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네. 다 줘야 돼요 지금은요. 자, 나가세렌 예. 프로도박 선수가 이제 분신을 그쪽 지역으로 보내서 그 로션 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팀원들에게 전달합니다. 네. 본진 병영을 지키는 것 말고는 이 전장에 캔슬이었죠? 캔슬이었어요! 발 굴렀고! 구나이까지 타워! 아, 이거는 뭐! 아, 그나마 에피타는 잘 눌렀네요. 네. 근데 라나에게도 지금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미란합니다. 누구와 만나도 편할 수가 없을 만한 그 지경까지 밀리고 있는 무한. 글로벌 골드를 로션 두 번에 병영도 밀었고 탕호도 다 밀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켄타도 지금 아이템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타라스크로 가네요. 아주 탱키하게 그냥 궁 키고 막 들어가서 밀겠다 막 비벼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타라스크를 가네요 레이저가. 네. 자, 다음 더블 데미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의 암살 기사가 환영하루는 일단 활성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상대편의 병력들을 밀어붙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압박, 레인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실제로 라나가 먹어도 전투에 참가해서 몇 명의 상대편 영웅 정도는 충분히 녹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운영도 운영이지만 사실 이거는 뱀픽부터 레인 심리전에서 좀 밀렸던 게 고스란히 스노우볼이 된 경기인데. 네. 아, 라나. 오, 이렇게 더블 데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라나. 재워야 돼요, 재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세일에는 노리를 써버리면 궁극기가 지금 단장 16 레벨이 아니어서 2분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도 끝까지 돼요. 죽여, 끝까지 죽여. 노래 끝났고. 노래가 끝났고. 여기서 퇴장입니다, 프로도학은. 아, 큰일 났는데요. 예, 이게 지금 동구가 바로 안 된다면은 골드볼 돼요. 좀 써야 됩니다. 이거 골드볼 안 쓰면 못 막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두 군데고 뭐고 다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군이 일단은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예, 크립이 없기 때문에 크립을 몰고 오기 위해서 지금은 레이저가 뒤로 조금 빠진 거고. 네. 그나마 미라나가 네. 지금 탑을 밀고 있잖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라나가 탑 지역에 지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15,000의 격차와 만의 경험치의 차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본진 지역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지. 미라나는 일단 아직까지 계속해서 상대편의 레인을 밀고 있습니다. 네. 복중의 눈을 쓰고 이제 올라가겠죠. 기다립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진영으로 먼저 템버드의 레이저가 들어갔습니다. 네, 백도우 방금만 풀어놓고 일단 탑 쪽에 병영을 밀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자, 그걸로 한번 묶었는데 자, 뒤쪽으로 밀리자마자 여기서 488호 엘리그마 일단은 뒤쪽으로 한번 버텨내고 오박 때문에 달았어요. 야, 동체의 파이프도 지금 한몫했고. 네, 그리고 자, 지금 진이 죽었습니다. 템버드 잡혔고 그 다음은 자, 켄타 미라나를 끊어내는데 성공. 다시멘떼지가 진짜 단단하긴 한데. 네, 아, 라나가 그 위에서 다시 한번 끊어줍니다. 안개고리를 쓰면서 지금 디나이가 됐고요. 셀프 디나이. 예. 그리고 뭐 지금은 남아있는 네. 게 나가세이렌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돈부를 지금 미라나가 하기는 했는데. 네. 예. 지금은 이거는 자 이거 예 아이기스가 좀 있는 데다가 자, 애니그마가 아직 그 블랙홀을 쓰진 않았어요. 마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무리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바돈이 지금 이제 가시오프리긴 한데 맞으면서 체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안개고리를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셀프 디나이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아바돈이 없으면 못 밀어요. 아바돈이 지금은 스킬 쓰지 말고 그냥 빠져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가시멘 떼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부활에 성공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탑 지역에 대한 영역은 미라나를 통해서 충분히 칸 선수가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무한입니다. 아, 그래도 어찌저찌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고요. 레인 유지를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저 50분 게임, 그 이상의 게임을 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5번 막으면 역전 나와요. 5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네. 멀죠. 예, 네. 많이 왔던 경기인데 사실 약간 이집트 같은 나라의 느낌이랄까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들. 네. 아직까지는 개척해야 될 그런 시간대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네. 자, 아기! 아우, 안 걸렸습니다. 나가세일은 잡으려고 이제 군까지 켜봤었는데 예, 좀 너무 멀었고요. 아, 블랙홀이 또 있다라는 게 큰 부담이고 예, 폭풍은 계속 와요 그냥. 예, 그리고 세일은의 노래도 사실 치료광을 먼저 누르고 쓰면 되거든요. 네. 자, 노래 썼고요. 캠버드가 일단 변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블랙홀 위험한데 블랙홀에 지금 이거 대박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에닉마가 일단 사팔포라 도착해서 여기서 블랙홀 갑니다. 녹여버렸고 지인이가 뒤쪽으로 빠져나간다만 체력이 줄어있습니다. 그물로 잘 끊었어요. 하지만 가시면 되지 끊겼고요. 그래서 그물이 빠진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카르미나라까지 네, 그 전에 진영이 무너졌고 레이저의 데미지가 폭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프로덕에 나가세이렌 도착. 그물로 템버드의 레이저를 발을 잠시 묶었습니다만 어 이거 일단 템버드 예 일단은 잘 가뒀는데 갇혀있어 지금 예 네. 마무리가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를 제대로 봤거든요. 근데 라나까지 도착을 했고요. 아, 아바단 도착하면서 템버드의 체력이 충원이 됩니다. 뱀은 멀뚱멀뚱 파괴되는 자신의 진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가 균열 다시 한번 해냈고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 만화도 없는 상황. 나가세일은 지금 신강동 데미지 때문에 위험한데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버텼고요. 예, 이동하면서 메카즘 풀로 돌아오는 데다가 폭풍의 눈도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예, 메카즘 누르면서 한 번 더 지금은 예, 병영 하나를 더 압박을 해줘도 됩니다. 아, 이게 병영 두 군데가 밀리면 제 아무리 나가세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렵습니다. 예. 버텨야 돼요. 무조건 재웠어요. 예, 가시멘 돼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폭풍의 눈이 있든 말든 그냥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네. 자, 에니그마는 그 사이에
압박이 느껴졌었던 바텀 지역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줬습니다. 네. 치료관까지 암살기사 미드에서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도 타나스케 심장이 이제 나왔을 거고요. 조합법 나왔죠? 이러면은 진짜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암호까지 올려주고 있네요. 네, 풍금가보까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가서 비비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죽는 상황을 레이저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뚝처럼 버티면서 폭풍의 눈으로 그냥 건물만 깨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만타를 잡아냈고 서서히 네코노미콘까지 올리면서 압박의 강도를 올려줄 준비를 하는데요. 지진술사 연막 물약입니다. 네. 우한도 여기 상대편을 좀 일찌감치 나가서 좀 끊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압박 자체를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타워가 일단은 3차 타워가 미드 3차 타워가 날아갔기 때문에 병영 깨지는 게 예, 지금은 또 순식간일 수밖에는 없는 거고 네. 병영 한 구역은 괜찮지만 두 번째 구역까지 이제 병영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거든요. 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없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환영을 이런 식으로 보낼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가지고 추가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크립을 죽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바텀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크립 정리를 하는 장면들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환영을 옆으로 빼가지고 2번 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막고 그 다음 웨이브가 본인의 기지까지 못 오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운영을 예 계속 이렇게 또 먼저 걸렸어요. 지니가 먼저 걸렸습니다. 아 뒤쪽에서 칸의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미라나가 꺾입니다. 미라나가 네. 이런 식으로 자리를 못 잡으면 예 이거는 못 막죠. 네. 뱀 와드를 마치 장사듯이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미라나가 너무 미라나가 그림자 주술사가 너무 빨리 죽으면 끊겼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레이저가 체력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네, 병영도 네, 지금은 깰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지니의 가슴에 뜻이 탱버드와의 네. 교전. 아, 죽은 데 밀리면 어렵죠. 예. 네. 미드까지 밀렸고. 자, 지진 파공명. 자, 하지만 지니 올라오다가 그대 끊겼고. 아, 불씨. 아, 그대 끊어놓고 이게 완전히 마지막 전투입니다. 나가세는 네. 여기서 이건... 결국 뒤로 빠져나가면서 끊깁니다. 지진 나오겠는데요. 네. 네, 이거는 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몽키스패너가 확실히 좀 노련한 예 그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도 상대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애니거바가 아예 블랙홀을 안 쓰면 안 썼지 예측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블랙홀을 집어넣지도 않는 예, 이런 그 노련한 플레이도 보여줬고요. 뭔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한이 이전 경기에서의 존재감보다는 지금 오늘 경기에서의 미라나 존재감이 없네요. 결국 치즈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티어2의 경기 몽키 스패너가 지난번에 제대로 보이지 못한 그 한을 푸는 듯한 경기를 펼치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달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섯 명의 선수 골고루 다 이제 맹활약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뱀픽과 더불어서 레인 심리전에서 역시 그 경험이 좀 이제 묻어나 있는 그런 격차를 좀 벌려줬네요. 자, 반면에 지난번 경기에서 멋진 장면들을 연속해서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었던 무한은 이번 경기 몽키 스패너의 전반적인 전략들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티어2의 경기 몽키 스패너가 무한을 잡아내면서 1승을 신고합니다.